근사하죠? 영화에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대부라는 영화 보면은 말론 브란도 나오죠. 알파치노 아버지 고향입니다. 여기 시칠리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팔라르모. 여기가 경치만큼 먹을 게 엄청 많은 곳입니다. 세계적으로 맛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꼭 가봐야 할 곳. 그리고 스트리트푸드의 성지로 일컬어지는 요즘 한참 핫한 곳입니다. 시작이 좋네요. 이게 뭐냐면 브루시코 젤라또라고 이 시칠리아에서 처음 시작한 음식이래요. 진짜로 여기 있는 분들은 브리오슈에다가 젤라또를 넣어서 점심 겸 아침 겸 드신대요. 이게 뭐냐면 그냥 일반 빵보다 달걀이나 우유를 더 듬뿍 넣어서 고소한 맛 나고 단맛 나는 빵인데 그 사이에다 이 젤라또. 이탈리아 하면 젤라또 좋은 거 아시죠? 일반 아이스크림에 비해서 좀 더 쫄깃쫄깃. 과자에다 넣어 먹는 건 먹어봤어. 빵에다가. 오, 근데 괜찮은데? 이렇게 젤라또는 브리오셰에다 넣어 먹기도 하지만 그라니타라고 해서 약간 샤베트 느낌? 여기는 한 더워서 아침에 카푸치노나 이런 거 대신 그라니타에다가 이 브리오시를 찍어서 드신대요. 이거 먹으면서 다른 거 먹어봐. 수영복을 가지고 그랬나? 차오. 여기 사람들은 참 친절해. 뭔가 고소한 냄새 나는데? 아, 뭔가 고소한 튀김 냄새. 짐작이 맞다면 그걸 겁니다. 팔레르모에서 가장 흔한 간식 중에 하나. 아이고, 구수해라. 차오. 카질리. 아. 파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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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운코포. 운코포? 아, 디에치 에데지. 디에치. 페로니 피콜라. 누나. 보통 시키면 빵사에 넣어 먹는데 저는 따로 달라고 그랬어요. 꽃보라고 꽃가를 꽃보라고 그러는데 꽃보에다 담아 달라고 그랬고 10개 10개 달라고. 이거 맥주랑 인베네토 오쿠아포. 아, 꽃보. 꽃보. 오쿠아포. 꽃보. 아, 꽃보아포. 오쿠아포. 오쿠아포. 아, 이거 사투리예요, 사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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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촌놈인지 어떻게 하는 거지? 지금 보시면 이쪽에 까질리라는 거고 까질리. 그렇게 in italiano, cazzilli in dialetto palermitano. 까질리. 여기 말로 까질리. 세. 잘 알지요? 세. 세는 그류. 사투리입니다. 원래는 C라고 해야 되는데 C.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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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n dialetto, 세. 아, 잘 알지요? 파넬레.
아, 이걸 참아야 돼. 지금 먹지 말고 이 바로 앞에가 바닷가니까. 예, 혼자 왔지만 그래도 바다에서 딱 예, 시칠리아의 태양을 즐기면서. 이거는 까질리. 파넬레는 안에 숨겨져 있죠. 파넬레부터 먹어야 되는데. 아, 파넬레겠다. 이게 궁금하시죠? 딱 보면 되게 바삭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게 은근히 약간 뭐랄까 이리 보세요. 부드럽지? 뜨거. 우리로 치면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빈대떡 녹두전 할 때 고기나 고사리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넣고 하는 녹두전이거든. 그거 바로 부쳐서 먹을 때랑 느낌 비슷해. 그런데 그거 녹두전보다 좀 쫀득하고 튀겼는데 어떻게 전 같지? 감자전이랑도 비슷하고. 까질리. 이건 감자 크로켓이. 까질리는 되게 많이 먹어본 맛입니다. 감자 크로켓인데 빵가루 안 입힌 감자 크로켓. 그래서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 거기에다 소금하고 후춧가루만 넣고 양념한 거. 근데 희한한 건 두 개 다 튀김인데 까질리도 겉에는 바삭하지만 안에는 말캉말캉. 이렇게. 이건 감자떡 같아. 파넬레도 겉은 튀겨서 굉장히 바삭할 것 같은데 막상 먹어보면 전 같아요. 그 신기하네. 하여튼 맥주가 땡겨. 큰 거 살 걸 그랬나? 이 파넬레 같은 경우는 병아리 콩을 가루로 해서 걸쭉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나중에 식혀갖고 튀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10세기경에 아랍의 영향을 받을 텐데 그때 아랍 사람들이 이 병아리 콩을 가루로 내서 조리하는 법을 전달해줬어요. 까질리하고 파넬레 중에 골라라면 파넬레 먹겠구나. 까질리는 많이 먹어본 맛이라. 근데 중요한 거는 맥주가 땡겨. 도쿄. 저것도 먹어야 되는데. 도쿄 벨로. 에이, 주교님이. 그렇지. 그렇지. 차오. 예, 천국 맞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게 왔다 갔다 그러고 있어요. 오, 진짜 코코넛이네. 먹을 거 많아서 좋다. 아, 나 태양 좋다. 저녁은 뭐 먹나? 혹시 사과 좋아하세요? 사과? 진짜 맛있는 사과인데. 저는 지금 사과 먹으러 갑니다. 근데 그냥 사과가 아니라 미친 사과. 그거 먹으면 진짜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전 미친 사과를 먹으러 갑니다. 이 식당은 전형적인 시칠리아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집입니다. 거기로 치면 향토 음식 전문점. 아, 우나 카포나타. 우나 파스타 알라 노르마. 오케이. 아, 비노 델라 카사 플로사. 저녁이니까 와인도 한 잔 먹어야지. 제가 지금 주문한 거는 시칠리아에만 꼭 먹어봐야 되는 거. 그리고 시칠리아의 대표적인 메뉴라고 할 수 있죠.
카포나타. 미친 사과가 들어있는 카포나타가 나왔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사과, 미친 사과. 어떤 게 미쳤지? 요거. 아, 미친 사과입니다. 뭐 사과처럼 약간 시큼해요. 네, 미친 사과의 주인공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 요거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가 이탈리아어로 멜란자인데 사과를 뜻하는 멜라하고 그 다음에 광길 뜻하는 인사나 합쳐갖고 멜란자나가 됐답니다. 왜 이게 미친 사과라는 명칭이 됐냐면 처음에 이 가지가 넘어온 거는 이 시칠리아 섬이 이 한 300년 가까이 아랍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아랍의 사람들이 갖고 들어온 작물 중에 하나가 가지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 가지가 생으로 먹으면 약간 희한한 맛 나고 그래서 이걸 먹으면 잘못하면 미친다 이상해질 수 있다라고 서로 꺼렸고 그 옛날에만 해도 좀 계급 사회나 이게 좀 강했는데 일반적으로 좀 부유하지 못한 뭐랄까 천민들이 먹는다고 해서 좀 우습게 알았던 채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가지를 미친 사과라고 했다고 합니다. 카포나타에 보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올리브도 들어가 있고요. 케이퍼. 연어 드실 때 약간 통후추처럼 생긴 거 있죠? 그것도 들어갔고. 너무 맛있어. 맛있어서 미칠 것 같은데?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정말 낯설지 않습니다. 새콤달콤하고 되게 맛있고 새콤달콤한 게 뭐 같으냐면 진하게 한 탕수육 소스에다 뭐 묻혀놓은 것 같아요. 새콤달콤한 정도가. 근데 그때만 해도 가지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지 몰랐을 거예요. 맛있는 식재료인지. 근데 지금은 이 특히 이 시칠리아 쪽에 있어서 가지로 된 요리가 되게 많이 팝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요리가 카포나타. 우리 밥도둑이라는 거 있잖아요. 밥도둑이면 빵도둑입니다. 빵도둑. 와인도 땡겨. 와인도둑. 파스타 알라노르마 나왔습니다. 여기도 역시 미친 사과가 들어가 있죠. 근데 미친 사과 뭔지 아시겠죠? 파스타에 고기도 안 들어가도 되게 맛있지. 사실 시칠리아 사람들이 노르마 알라노르마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목에도 얽혀 있는 게 시칠리아에서 태어난 굉장히 세계적인 오페라 작곡가 있답니다. 위대한 음악가가 탄생했다는 게 너무 기쁜 나머지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제일 썼던 제일 대표적인 오페라 그 노르마래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여서 알라 노르마라는 파스타를 만들어냈고 지금은 사실 시칠리아를 대표하는 메뉴가 된 거죠. 근데 이 요리사분들도 얘기는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칠리아의 대표적인 화산이 에트나 화산이라고 있는데 그 에트나 화산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알라노르마에 있는 구성하는 거 보면 하얀 게 치즈인데 이 치즈는 에트나 화산에 쌓여있는 눈 바질은 에트나 화산 밑에 있는 녹지대 토마토 소스의 토마토는
에트나 화산의 분출한 용암, 빨간색이죠. 가지는 회색빛인데 에트나 화산의 화산재, 그걸 뜻한대요. 이 미친 작가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맛의 깊이를 줘요. 우리는 가지 무침만 해 먹는데 사실은 가지 볶아 먹거나 가지 밥에 먹거나 할 수 있는 건 맛있습니다. 왜 가지를 미친 작가로 했을까? 못 먹게 하려고 그랬을까? 네. 너무 맛있어서. 제가 오늘 지금 미친 사과를 헤매리려고 두 가지 같이 시켰는데 네, 따로 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력이 더 달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따로따로. 나는 고기 안 들어간 파스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매력이네. 하우스와인도 좋고 밤은 깊어가고.